겁쟁이 멍청한 새끼야. 강동 여기 있어요. 나서지 말아요. 야, 뭐하냐? 이제 그만해라. 당신이 뭐라!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 땅으로 말을 안 버릇짓거리는 건데! 나보다 나이 많고 많이 살면 그럼 다 아는 거야? 나이 많은 어른이면 새파랗게 젊은 놈만 그렇게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아니잖아. 당신이야말로 나에 대해서 짓밟고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말하는 거 아니지, 어른이란 사람이! 그렇지! 안 되지, 어른이란 사람이! 너보다 나이 많고 많이 살았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너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나이쯤 되어보면 하나 보이는 게 있단 말이지. 이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별놈인지 안 될 놈인지. 그래서 난 가짜라는 거야? 안 될 놈이다 그거야? 그거야 네가 더 잘 알겠지. 미스터고, 그 새끼 나와봐. 이거 뭐라고! 진정하세요, 강쌤. 여기 병원이에요. 그만두세요. 나 저 새끼 오늘 그래 안 돼! 아이고, 내가 저 새끼 올 거야! 그만두라고! 오, 오명심 각성인가요? 짧은 시간 신세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실력 대단하신 것도 알겠고 잘나신 것도 잘 알겠는데요. 근데 선생님이야말로 당연한 걸 너무 대단한 척 꼰대질하고 살지 마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요, 말씀하신 대로 겁쟁이의 멍청한 새끼입니다. 전국수석 거대병원 타이틀? 그런 거라도 기대지 않으면 열나 겁나서 죽어라 공부한 것도 맞고요. 출세하고 싶어서 줄타기 하려 그랬던 것도 맞고요. 참 비굴하고 못생기게 살아온 거 다 맞는데요. 근데 이 세상을 그따위로 만든 건 다 당신 같은 꼰대들이잖아! 나같이 쥐뿔 가진 것도 없는 놈들이 그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못도 될 수 없게끔 세상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우리 보고만 겁쟁이다 멍청하다 눈대를 깔고 비난만 하면 답니까? 강쌤, 제대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제대로 살라고 가르치려들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이상입니다. 200줄 준비됐습니다. 시작. 뭐예요? TA입니다. 우측 해머뉴머 그리고 우측 힙 디슬로케이션이고요. 현재 체스트 튜브 넣고 하이드레이션 하다가 V핍 온 상태입니다. 리듬 체크할게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200줄. 네. 됐습니다. 시작. 몇 분 지났어요? 3분쯤이요. 리듬 체크할게요. 선생님, 돌아왔습니다.
이 캐지 찍어주시고요. 시라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혈은 때려친다더니 안 가고 여태 여기 왜 있어? 안 그래도 돌담병원에서의 마지막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T 나왔어? 우측 멀티플 리프렉처의 헤모뉴머 소락스. 튜브는 삽입했는데 블리딩은 많지 않습니다. 우측 힙은 단순 탈구되어 있는 상태고 좌측 휴메러스 복합골절로 나왔습니다. 힙 디스로케이션 맞춰본 적 있고? 아니요. 하지만 하는 방법은 압니다. 제가 올라갈까요? 야, 박관! 시트. 야, 뭐해? 반대쪽 안 묶어? 혼자 하신다고요? 된 건가요? 됐잖아. 자, 바이탈 괜찮죠? 안정적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휴메러스. 어느 쪽입니까? 뭐가?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선생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의사입니까? 지금 여기 누워있는 환자한테 물어보면 어떤 쪽 의사를 원한다고 할 거 아니야? 최고의 의사요. 아니, 필요한 의사다. 지금 이 환자한테 절실히 필요한 거는 골절을 치료해줄 OS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답이 됐냐? 뭐 네가 시스템을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런 세상 만든 꼰대들 탓하는 거 다 좋아. 좋은데 그렇게 남 탓해봐야 세상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봤자 그 사람들 네 이름 석자도 기억하지 못할걸? 정말로 이기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 남 탓 그만하고 네 실력으로.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알겠냐?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 돌담병원에서의 마지막 환자는 네가 마무리하는 걸로. 다시 올 거야. 기다리자고. 선생님! 왜? 아직도 너한테 볼일 남았어? 맞으시죠?
그때 그분 맞죠? 부용주 선생님, 대답해 주십시오. 부용주 선생님 맞죠? 그렇죠. 야, 네 머리 짱뚤이지? 내가 누군지 이미 말해줬는데 너 무슨 소리냐? 김사부, 닥터 김사부야 내가. 그거 외에는 다른 이름 없어. 됐냐? 틀림없어. 닥터 부용주. 그분이다. 오더리요? 진짜로 하려고요, 그거? 뭐 못할 것도 없지. 어차피 같은 병원 일인데. 그렇구나. 그럼 이제부터 선배한테 막 오더 내려도 되겠네요. 이게 지금 누굴 부려먹으려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뭐 다 병원 일인데. 넌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냐? 때려친대며, 더 좋은 병원으로 간대며. 왜 안 가고 여기서서 남의 염통이 염장질인데 어째서 왜 못 때매? 김사부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이거 보세요. 기억 안 나세요? 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두 눈에 불을 켜고 김사부의 방식 따위 절대 인정 못하겠다, 이따위 금지 같은 병원 당장 때려치겠다 그랬었거든? 그래놓고 뭐? 갑자기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라고요? 그땐 김사부가 누군지 몰랐을 때니까요. 그분 닥터 부용주라면서요? 국내 유일의 트리플 보드에 수술 성공률 97%를 가진 신에서 써정계의 전설 오브 더 전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이제 보니 다들 알고 있었던 거네, 김사부가 닥터 부용준 거. 알면서 그렇게 시침이 뚝 쌩깐 거야, 나한테? 그래서 뭐 앞으로 어쩌겠다는 건데. 어쩌긴 뭘 어째요. 당분간 여기 있으면서 그분한테 한수 배울 생각이에요. 예, 김사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완전 까칠, 초까칠, 슈퍼까칠이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었다면서요. 이대로 내가 다른 병원 가버리면 끝내 알 수가 없어지잖아요. 선배가 날 왜 보고 싶어 했는지. 그래서요, 겸사겸사. 여기 병원이다. 함부로 멜로 찍지 마라, 어? 멜로 하면 안 되나, 우리? 제랄이 천씨씨다. 그럴 시간 있으면 잠이나 쳐 주무세요. 밥이라도 더 떠먹든가. 같이 하면 되겠네. 밥도 같이 떠먹고 잠도 같이 쳐 자고. 그게 멜로지. 멜로가 뭐 별건가? 왜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나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나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야, 강동주, 너 이 새끼. 너 이제 끝이야, 이 새끼야. 네, 강동주입니다. 너 지금 어디냐? 돌담병원이지 어디겠습니까, 제가. 토요일 오후인데 아직 병원이라고? 그러니까요. 이 돌담병원이라는 데가 워낙 후진데라 금요일 밤 내내 당직선 사람을 토요일 오후까지 뺑뺑이를 돌리네요. 야, 일단 좀 보자. 언제 시간이 괜찮냐? 죄송합니다. 저 지금 수술방 들어가야 돼서요. 뭐? 아참,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돌담에 아주 유명한 서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너
너 그 사람 만났냐? 물론이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감사? 감사라니 무슨 뜻이야? 아주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 말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 있는 동안 제대로 배워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수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선생님. 예? 제가요? 왜? 싫어? 그럼 선생님은요? 선생님, 양 선생님 수술병 도착하셨습니다. 5분 안에 환자 마치도록 합니다. 저쪽 탐포냐? 내가 심장 맡을 테니까 네가 혈복강 맡아. 알겠습니다. 야, 졸지 말고. 졸지 말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칼. 메스. 홍포세. 메스. 몇째? 석션. 아직까진 괜찮아요. 이틀 더. 전화 좀 받으라니까요, 김사부! 나 수술할 때 전화 안 받는 거 알잖아요. 위급 상황이라고요, 지금! 저쪽 수술방에 누워있는 환자, 간암 히스토리 있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컷. 컷. 강동주 선생, 본원에서 쫓겨날 때 테이블 데스 났던 게 바로 간암 환자였다고요. 이거 뭐지? 출혈인데요. 어디서 나는 거지? 설마 HCC 럼쳐. 강쌤 뭐해요? 블리딩 잡으셔야죠. 석션. 흉강에서도 출혈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DRC예요. 석션! 도비! 수술 중 과다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박쌤, 왜 그래요? 지혈하다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되겠어요. 출혈이 멈추지 않아.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요, 강쌤! 지금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건 강쌤밖에 없어요. 강쌤! 정신 차려, 강동주! 잘 들어. 지금 거기 누워있는 환자, 5년 전에 간암 완치 판정받은 환자야. 아무래도 재발된 것 같습니다. HCC 럽쳐 출혈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흉곽의 출혈까지 DRC 진행된 것 같습니다. 남 선생, 출혈량 지금 어때요? 아직 오브저베이션 해도 될 수준이야. 오케이. 야, 강동주, 내 말 듣고 있어? 어차피 그 수술 네가 결정한다. 지금 수술 포기하고 받는다고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살면서 너만 계속 찜찜할 거야. 죄송합니다. 이 환자를 살릴 자신이 없습니다. 야, 강동주, 테이블 데스보다 사람도 환장하게 만드는 게 뭔 줄 알아? 혹시 내가 그때 그 수술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 환자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두고두고 널 괴롭힐 거야.
실패보다 사람도 미치게 만드는 게 후회라는 놈이거든. 어떡할래? 죄송합니다. 저 진짜로 자신이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못하겠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그럼. 선생님. 못할 것 같으면 그 환자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깨끗하게 닫아. 말했지만 그 수술 책임자 바로 너야. 네 꼴리는 대로 해라. 자, 끊어요. 컷.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사부. 저 이렇게 끊으면 어쩌라는 거니? 저... 컷. 에이, 정말 김사부 정말 1억이니? 박관, 자리 바꿔. 강쌤, 전 김사부와 함께 이보다 더한 수술도 많이 해냈어요. 물론 더러 죽는 환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환자도 끝까지 버텨주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환자 상태 아직 최악은 아니에요. 여전히 열심히 버티는 중인데 어떡할까요, 강 선생? 그냥 말아요? 이건 강쌤 수술이에요. 우린 강쌤 오더대로 할 겁니다. 쏙 좀 해봐.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아니요. 랩템 치겠습니다. 피는 충분하니까 여긴 걱정하지 말고 강 선생 할 때까지 해봐요. 석션. 석션. 헤모스타. 바스큘러 클램프. 수처. 어디 가십니까? 김사부! 여기 좀 눌러줘요. 나이스 타이밍. 아직도 레이저 블리딩 컨트롤 못한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뭐 지금이라도 내가 도와줄까? 제가 합니다. 보비. 탭. 이리게이션. 석션. 레프트 헤파틱 아테리 포탈 베인 같이 묶겠습니다. 헤모스타. 수처. 로벡톰이 들어갑니다. 보비. 다시 블리딩 되는데요. 혈관 묶은 건 풀리지 않았는데요. 헤파틱 베인. 리섹션하고 라이게이션 하려고요. 인플로만 막으면 블리딩 조절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가끔 베인에서 백플러드 해가지고 블리딩 되는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헤파틱 베인부터 막아야지. 네. 모스타. 수처.
좋지 않아. 컷. 컷. 이리게이션. 속션. 컨트롤 될 것 같습니다. 남선생 어때요? 바이탈 90에 50, 하트레이트 점점 안정됩니다. 저 리세션 해야지. 네. 금방 올라갈게요. 네. 어떻게 됐어요? 아주 감동적인 콜라보였습니다. 감동주가 잘 해냈나 보네요. 잘 해내다 뿐입니까? 김사부와 함께 블리딩을 막던 모습은 한편의 영화였습니다. 역시 전국 수석보드는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었어요. 그쵸?